홀라 헬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돈 얘기, 돈 얘기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긴 제 방이고 지금 룸메이트들 다 밖에 나가 있는데요, 꽤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공사를 해서 방음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사용해서 말하도록 할게요. 먼저 뭐 길게 늘릴 것 없이 제가 9월 한 달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으면서 쓴 돈 그 총액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 2352.51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약 310만원 되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0만원이 넘는다고? 이건 아니잖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사실 가계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어요. 직접 엑셀 파일 제가 정리한 가계부 보면서 항목별로 어떤 지출들을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가계부 엑셀 파일 보시면 먼저 교통통신비, 식비, 기타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했는데, 교통통신비에는 교통카드, 아보노카드와 휴대폰 데이터 유심이 포함이 돼서 총 59.5유로가 나왔는데, 헛다리라서 공항에서 지하철 타는 비용이랑 아보노카드 한번 분실했어서 재발급 비용까지 합쳐서 저렇게 나온 거고, 앞으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한 달에 아보노, 유심 각각 20유로씩만 나올 예정이라서 이건 다음 달부터 40유로로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비를 보시면 177.06유로. 한 달 동안 제가 외식을 거의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음료수나 간식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장을 봐서 집에서 다 요리를 해 먹었는데 식비가 한화로 약 23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약 8천원이 좀 안 되게 소비를 한 셈이네요. 다음 기타 비용에는 집세, 학원비, 여행비용, 쇼핑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바로 9월 3일에 가장 첫 번째 비용은 도난. 제가 스페인에 온 지 이틀 만에 도난을 당했는데 그때 현금이 한 200유로 정도 털렸어요. 제 한 달 식비보다 많죠. 다음 비용은 집세인데요, 월세가 400유로고 디파짓이 400유로여서 총 800유로가 나왔네요. 디파짓은 제가 떠나는 때에 돌려받는 비용이니까 한 달 생활비로 칠 순 없겠죠. 다음으로 요리학원 등록비가 250유로, 총 5회의 수업이고 10월까지 듣는 거라서 이번 달의 비용으로만 계산하려면 2회분의 수업인 100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마드리드 근교여행을 한번 했는데 그때 왕궁 입장료로 9유로 지출했어요. 그때 축제 중이어서 빠에야를 공짜로 먹었거든요. 식비가 아예 안 들었고 교통비도 아보노 카드로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퀴디치 팀의 활동비 개념으로 40유로 냈고요. 이건 제가 스페인에 체류할 전 기간에 대한 회비여서 다음 달부터는 없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원 750유로라는 거금을 냈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11월 23일에 델레 시험이 있어요. 그때까지 수업을 모두 커버하는 비용이라서 9월, 10월, 11월 약 3개월간의 수업이니까 한 달에 250유로 정도의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상품을 파는 스컹크 펑크라는 가게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지갑이 있어서 하나 샀어요. 18.95유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트 두 권 3유로에 샀고요. 데카트론에서 바지 두 벌이랑 풋살화까지 해서 40유로 지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이번 달 9월 달 지출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하고 다시 계산해서 좀 현실적인 이번 달의 지출을 알려드릴게요. 2352.51유로에서 어학원, 디파짓, 요리학원 빼면 첫 달에 1302.51유로에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200유로 도난당하고 포함이고요. 한화로 하면 약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한 달 생활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네요. 집세, 식비, 교통통신비만 하면 400유로에 180유로, 40유로, 총 620유로니까 약 한 한화로 82만원 정도인데, 학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12월 이후부터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좀 더 안정적인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10월, 11월에는 아마 12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의 저의 경제 활동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붕이 있는 곳에 살고 밥 잘 먹고 지내려면 최소한 8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거 만만치 않은 곳이고요. 아마 유학생분들 중에는 저처럼 어학원이나 요리학원에 지출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아마 여행이나 이렇게 더 비용이 들겠죠. 진짜 아끼면서 살더라도 대략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 한 달에 300만원 넘게 쓴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앞으로 허리띠 좀 졸라 매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활기찬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I'm not a hypocrite.